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리학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2주 전에 상담한 분입니다. 연세가 좀 드신 분인데 상담 내용이 너무나 좀 좋고 우리 모두가 한번 공유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이분에게 허락을 받고 제가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한번 여러분과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72세이십니다. 여성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일찍 사별을 하고 새로운 남자를 만났는데 마음에 든다. 그런데 자녀들이 반대를 할까봐 겁이 난다. 자기는 자식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자식들이 반대할까봐 겁이 난다. 그래서 사전에 저에게 이 부분을 갖고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의뢰를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2세이십니다. 72세. 여성분입니다. 사주는 임진, 그 다음에 기유, 임신, 그리고 병호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명사주에서, 자, 질문이 자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식이 자신의 재혼에 대해서 반대할 건가? 재혼에 대해서 반대할 건가? 아니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거기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 두 번째, 이렇게 있을 때 과연 배우자의 운,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이 사주에서 어떤가? 이 부분이 어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이분은 지금 제가 재산 상태가 괜찮습니다. 건물도 있고, 세를 받고 있고, 개인의 자가 아파트를 갖고 있고, 자녀들에게는 부족함 없이 잘 밀어줬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다두명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살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에게 사주를 상담하기 전에 한 가지 물어봤죠. 재산이 좀 있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분이 재산이 많이 있다면 사주 풀 필요도 없이 대부분의 자녀들은 보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자신의 엄마 앞에 재산이 많이 있다면 자녀들은 대부분이 엄마의 재혼을 반대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그렇습니다. 상대가 특히 남자가 자기의 어머니가 좋아하는 남자가 물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자기 어머니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않으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편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은 재물에 대한 재산에 대한 소유 재산을 좀 많이 소유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을 잡았죠. 아, 자녀들에 대한 부분은 일단 사주를 풀기 전에 반대가 좀 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만약에 그런데 반대로 이분이 돈이 없고 좀 몸이 아프거나 했을 때는 어떻게,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질문을 했다면 제가 혹시 어떻습니까? 근데 자기 자신은 돈도 없다, 몸이 좀 아프다 했을 때는 자식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경우는 당연히 자식들은 엄마가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자기 삶을 사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할 것입니다. 사주 풀기 전에 그한 가지만 질문만 해서도 이미 어느 정도 이분에게 답변할 수 있는 거리가 생겼죠. 그런데 저는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은 접수하고, 두 번째, 사주에서 과연 이 사주가 자식과의 관계가 어떻냐, 또 새로운 남자와의 관계가 어떻냐를 볼수 있겠죠. 여명에게 있어서는 여기는 임수, 물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오행상 수입니다. 수를 가지고 태어났다. 여명에게 수를 갖고 태어났으면 당연히 오행상 목이, 목이 식신상관으로서 자녀를 상징을 해줍니다. 어머니는 조건 없이 수생목, 희생을 해서 나무를 키워주기 때문에 임수를 갖고 있다면 이 사주에서는 오행상 목이 자녀에 해당이 됩니다. 자녀. 자녀가 이 사주팔자에서 있느냐? 그러면 사주에서는 이걸 찾아보는데 없죠, 여기는요.
여기 없고 이 지장간에 여기 진 속에 을목이라는 것이 잠깐 암장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이 묘라는 글자가 하나를 도충해서 묘를 도충해서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사주의 원국에서는 오행상 목이 사주에서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없을 경우에는 대운의 흐름을 보자. 대운에서 과연 목이 있냐 없냐를 보면 됩니다. 목이 있으면 사주에서 자녀가 있다. 자녀와의 관계를 유추하는데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운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신, 정미, 병호, 을사, 갑진, 계묘, 이민 이렇게 나옵니다. 이민. 자, 오대운 15, 25, 35, 45, 55, 65, 75, 임계, 개축 이렇게 나옵니다. 개축. 인묘진, 인묘진, 사오미신, 축. 진짜 현재 이분은 임인에서 65세에서 75세 사이 이민, 이민 대운에 있습니다. 여기서 살고 계시다는 것이죠. 72세니까. 72세 좀 2, 3년 지나면은 75세에서 85세 개축 대운이 됩니다. 그래서 사주를 분석하고 상담할 때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현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 2,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삶이 어떨 것인가를 이걸 보고 설명을 해야겠죠. 사주에서 오행상 목이 자녀를 상징해 주는데 사주에서 오행상 목이 자녀를 상징해 주는데 대운의 흐름에서 보니까 35세부터 을사가 들어와 있고 을이 들어와 있고 45세에서 갑진이 들어왔고 55세에서 65세 묘라는 글자가 있고 65세 75세 인이라는 글자가 오행상 목이 사주 원국에는 목이 없는데 대운에서 오행상 목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40년간은 이 사주가 자식을 보고 살았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사주 원국에는 없는데 이렇게 운에서 들어올 때는 이 역할, 자식과의 관계의 기운을 그대로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40년간은 자식과의 관계가 인수가 가장 중요한 오행상 목이 사주에서 없는데 운에서 들어와서 활용하고 살고 왔다, 살아왔다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을 경우, 대운에서도 없을 경우에는 자식과의 인연이 없고 일찍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자식이 없으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했겠죠. 그러나 이 목이 계속 뿌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식을 먼저 우선권으로 생각하지 않았냐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목이 있는데 지금 72세인데 75세를 지나면서 85세 사이, 95세 사이, 85세에서 아니 75세에서 85, 85세에서 95세 사이에 여기는 이제 신축 경자가 나오네. 경자, 신축, 경자, 이민, 계묘. 자, 축대운, 자축대운이 들어오는데 75세에서 85세, 95세까지 이 사이에는 원국의 자식이 없고 자식을 상징해주는 오행상 목이 약하고 대운의 흐름에서도 한결 춥고 냉하다 이걸 이야기해줄 수 있겠죠. 그럼 대운에서도 자식을 상징해주는 오행이 없고 원국에도 없는 경우는 어떠냐? 이때는 자식과의 관계가 갑자기 많이 멀어지게 됩니다. 없어진다는 걸 이야기해요. 사주 원국에 없는데 운에서 대운에서 돌 때는 그 기간 동안 일정한 자식의 기운과 함께 어우러져서 가는데 원국에 없는데 운에서 들어와서 그 기간 동안 일정한 기간이 지배를 하다가 그 원국에서 대운에서 맞아도 자식을 상징해주는 오행이 없을 때는 그때는 완전하게 약해집니다. 이런 경우 자식에게 최선을 다해도 자식과의 인연이 약한 거고 또 아무리
75세에서 85세, 95세 사이는 자식에게 최선을 다해도 자식이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내가 자식에게 최선을 다해도 자식에게 내가 가슴 아픈다. 그러니까 자식은 부부 어머니에게 만족을 못 느끼고 어머니는 자식에게 최선을 다해도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사주 원국이 없을 때, 대운의 수수 없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주고 최선을 다한다 해도 아픔이 있다. 그래서 원국에 없거나 대운에서 없을 때는 늘 허전하다. 최선을 다해도 허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경우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자식과의 관계는 이미 서로가 어떤 그 골이 깊고 넓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에서 이 사주에서 자녀에 관계된 글자를 질문했는데 지금 재혼을 하고자 하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데 어떠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현재는 뭐냐? 인이란 글자가 있기 때문에 인과 오가 합을 해서 자녀에 대한 기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 자녀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밀접하게 형성,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2, 3년 지나면 완전하게 달라진다. 이것이 자연의 흐름처럼 그렇게 춥고 그렇게 한결 눈물아치는 그런 냉한 기운이 들어와도 탁 3월달 봄이 되면은 입춘이 지나고 2월달 입춘이 지나고 그러면은 그 겨울이 없어지듯이 이렇게 따뜻한 기온도 이 시기 되면 갑자기 한겨울로 맞이한다. 한겨울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이런 경우는 의미 부여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어차피 자녀와의 관계는 이 시기에는 멀어지고 좀 힘들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단련하라. 스스로를 강하게 훈련을 시켜라. 자식이 떨어져 나가도 내 곁에서 멀어져도 자식에 대한 아쉬움을 갖지 말고 나를 단단하게 먹어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는 자식이 이 사주가 지금 현재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다면 이분은 현재로서는 자식 문제라고 우유부단하지만은 그 남자를 선택을 했을 때 어쨌든 이 사주 운의 흐름에서는 앞으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자식들과의 관계는 아주 멀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식, 자녀에 대한 부분 때문에 남자를 선택을 하고 만약에 남자를 선택했을 때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지는데 그러면 재혼을 안 했을 때 과연 이 신축 때문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때는 자녀와의 관계가 좋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때는 재혼을 하지 않아도 어차피 자식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죠.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것이 현상이다. 자연현상처럼 일어나듯이 아하, 이 시기는 내가 내 몸에 대해서 균형이 많이 깨질 수 있으니까 오히려 본인만을 챙겨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 새로운 사람, 남자. 여기는 정관이죠. 이게 배우자죠. 배우자에 대한 글자가 이렇게 딱 있는데 사주상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사는 것이 어떠냐 보면 75세에서 지금은 괜찮으나 인이 들어와서 인옷을 화국을 하니까 이 부분을 따뜻하게 해주니까 괜찮으나 일정한 균형을 이루어주니까 그러나 신축 때문에 들어오면 이 사주가 오행상 축이 남자의 관계되는 부분을 동근 뿌리를 갖고 들어오는 정관인데 여기에서 이 축, 기자가 축에 관계된 부분에서 다시 이 축이 들어와도 정관이 들 때 인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임수가 축을 맞이하는 것은 기토가 정관 배우자인데 이 글자에서 다시 축으로 들어오면 인묘가 되고 12운세에서 인묘가 되지만 그것을 떠나서 이미 축을 만나는 것은 이미 축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차갑고 냉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재혼하는 것은 저는 반대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오히려 정말 마음에 든다면 차라리 이런 시기는 애인 친구처럼 그냥 친구처럼 가는 것이 가장 좋다 이걸 이야기해 친구로 가라 친구 관계로 가시라 굳이 함께 혼례를 치르고 아니면 함께 꼭 살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는 친구 애인 관계로서 이렇게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도 자녀와의 관계는 이 75세 이렇게 되면 자녀와의 관계는 애인 관계 가든 친구 관계 되든 이 사람을 만나지 않든 어쨌든 신축 때문에 들어와서는 자녀와의 관계 그 좋았던 관계는 서서히 힘들어지고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시기는 또 이렇게도 유추해 볼 수가 있다. 이 시기 신축에게 이미 건강에 대한 부분이 많이 악화될 수가 있다. 안 좋아질 수가 있다. 그로 인해서 자식들의 관계된 부분에서 조금 서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 이 운에 들어오면 자식들이 나를 찾고 나에게 효도하고 이런 부분이 보이지 않고 적당한 거리에서 자신을 대하기 때문에 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 시기에는 가슴 앓이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실망할 수가 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내가 지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저들은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서운하게 할 수 있냐를 느낄 수 있는 시기다. 이걸 이야기해 줘요. 여기서는. 그래서 차라리 스스로를 단단하게 먹고 아하 내가 75세, 74세까지 자녀와의 관계는 최선을 다했구나. 내 역할은 여기서 끝났구나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올리고 이분에게 제가 영상을 올렸다고 메시지를 보낼 것입니다. 한번 보시라고. 정말 저에게 좋은 우리가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나이가 들었는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재혼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자식에 대한 부분이죠. 자식들이 과연 찬성할까 반대할까. 당연히 내가 돈이 많이 있으면 자식들은 결사 반대할 것이고 내가 병들고 아프다면 자식들은 제발 새로운 사람 만나서 가는 걸 좋아하실 겁니다. 대찬성할 것이다. 왜? 새로운 사람 만나서 자기의 부모가 그분을 통해서 건강이 치유되고 좋은 상태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찬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많이 있다면 자식은 엄마의 행복이 아니라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부분이 손실되고 잘못하면 없어질 수 있거나 상대에서 없어질 꼴에서 돈부터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오늘 이분 이 사주를 통해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차라리 친구로서 애인으로서 사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운의 흐름이 좋으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자식 이제 끝났다.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사십시오. 반드시 함께 재혼해서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운의 흐름이 약하니까 친구 관계, 애인 관계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